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중국 쇼트트랙 팬들이 황대현, 23. 강원도청의 SNS를 찾아가 악플 세례를 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 선수들에게 독이다. 하지만 얘 흔들릴 황대현이 아니다. 황대현은 지난 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500m 결승에 나서 2분 09초 21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는 이번 대회 대한민국 첫 금메달이자 황대현의 개인 첫 올림픽 금빛 메달이다. 결승에서 10명의 선수가 레이스에 뛰어든 가운데 9바퀴를 남기고 황대현이 움직였다. 그 뒤 황대현은 절대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순식간에 선두 자리를 꿰찼다. 남은 바퀴를 모두 가장 앞에서 이끌었다. 마지막 바퀴를 앞두고도 추격에 흔들리지 않은 황대현은 가장 먼저 스케이트 날을 결승선에 내밀며 금메달을 확정했다. 황대현이 출발선에 섰을 때 한국 쇼트트랙 팬들은 마음을 졸였다. 다신 있어선 안 될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될까 우려해서다. 앞서 황대현은 지난 7일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깔끔한 레이스를 펼치며 결승 티켓을 거의 손에 넣었지만 중국 선수 두 명을 제치는 과정에서 뒤늦게 레인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실격당했다. 황대현의 쇼트트랙 선배인 이정수, 진선유, 박승희, 이상 은퇴는 이구동성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판정이라며 중국에 편향된 판정임을 의심했다. 윤홍근 선수단장이 바로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쇼트트랙에서 나온 부당한 판정을 널리 알렸다.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바로 뒤이어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주도하며 이 같은 논란에 항의하기도 했다.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 황대현은 조용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귀에 흔들렸지만 조용히 스스로 정신을 무장하는 쪽을 택했다. 남은 1500m, 500m 남자 계주를 생각하며 황대현은 억울함과 아쉬움은 우선 뒤로 했다. 이번엔 아무도 나의 몸에 손 못 대게 달리겠다고 마음먹으며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황대현은 보란듯이 금메달을 따냈다. 적수가 없는 깔끔한 경기력으로 1500m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한 차례 큰 시련이 있었음에도 더 강해져 돌아와 금빛 레이스를 펼친 것이다. 이로써 황대현의 정신력은 그 어떤 풍파를 맞아도 끄떡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제야 황대현은 웃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중국 쇼트트랙 팬들은 황대현이 SNS를 찾아가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스포츠 정신이 없는 나라, 반칙으로 단 메달, 어차피 중국이 남은 경기 메달 가져간다. 소국 선수 등의 악플을 한국어로 번역까지 하며 남기고 있다.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구토 이모티콘은 이에 비하면 약과다. 하지만 황대현은 이에 흔들릴 선수가 아니다. 이보다 더한 편파 판정 분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선수다. 중국인들의 악플 세례는 오히려 중국 선수들을 공멸로 이끄는 기폭제에 가깝다. 자극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